저는 국민일보 장지영 기자고요. 이제 공영 칼럼니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발표한 테마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공연예술의 미래는 어디로 향하는가, 어떤 유통과 창작에서 드러난 가능성 한계에 대해서 같이 이제 고민해보자는 취지로 마련했습니다. 그 공연예술은 사실 다른 어떤 장르보다도 아날로그적이고 기술과는 좀 많이 관계가 없다고 사실 여겨지는데요. 이 역시 그 21세기 들어와서 공연예술에도 다양한 이제 기술의 유입으로 해서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유통 분야에서는 이제 공연 영상화 사업을 통해서 단순히 극장만이 아니라 어떤 개인 컴퓨터라든가 영화관 통해서 이 공연을 볼 수 있는 플랫폼이 확장이 됐는데요. 과연 그것이 어떤 공연 예술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또 공연 예술의 어떤 그 뭐랄까 공연 예술의 그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좀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창작에 있어서 그 인간이 아닌 어떤 그 로봇이라든가 AI 등이 예술가로서 또 퍼포머로서 나오기도 하고 또 창작자로서 나오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그럼 앞으로 이 예술가의 어떤 정체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